꼬마 펭귄 펭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펭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부품은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먼저 원형 플레이트에서 시작을 할게요. 원형 플레이트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네 개씩 이렇게 두 줄씩 스터드가 가 있어요. 플레이트에다가 여기 부품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마카로니처럼 생긴 부품들이 있어요. 이거를 모두 모아오세요. 검정색 그리고 흰색으로 종류가 되어 있는데 모두 모아오면 12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개씩 그리고 다시 3개 그리고 또 다시 3개 여기서 3개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원형 플레이트에 보면은 자 위아래로 양옆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이 스터드하고 이 스터드를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를 이용해서 흰색을 먼저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옆을 바로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원통형이 됐죠? 그리고 나면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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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이 있죠. 여기다가 원형 플레이트도 보면 여기 홈이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홈과 홈을 맞춰서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발을 붙여줄 건데요. 이 밑쪽에다가 노란색 슬리퍼처럼 생긴 부품 두 개랑 그리고 검정색 슬리퍼처럼 생긴 부품 하나를 준비를 해오세요. 그래서 배 쪽에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노란색 슬리퍼처럼 생긴 애들을 이렇게 발로 붙여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나서 검정색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치우쳐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있죠? 자, 안정적으로 서있게 됩니다. 머리는요, 2x3 검정색 플레이트와 1x3 검정색 플레이트를 나란히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2x3 검정색 브릭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다가 눈알이 있죠? 눈알을 먼저 여기다가 하나 붙여주고요. 여기 옆에 가운데다가는 노란색 부리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여 위에다가는요, 흰색 1x1 작은 플레이트를 가져다가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붙여줍니다. 나머지 이쪽 한 곳에는 다시 흰색 눈알을 붙여줍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슬로프, 작은 슬로프, 슬로프 하나, 두 개랑 그리고 슬리퍼처럼 생긴 거 하나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슬로프를 먼저 이쪽 끝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슬리퍼처럼 생긴 애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럼 이제 여기 턱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 슬로퍼 하나를 더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나면 이쪽 끝과 이쪽 끝에다가 검정색 1x1 플레이트를 가지고 와서 이쪽 끝에 하나, 이쪽 끝에 하나, 그리고 또 이쪽에도 하나 해줄 거예요. 자, 검정색 1x1 플레이트를 가지고 와서 이쪽 끝에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붙여줬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다가는 작은 슬로프가 또 있어요. 작은 슬로프를 여기다 하나, 여기다 지금 하나 붙였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할 거예요. 작은 슬로프를 여기다 하나. 자,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여기에 계단처럼 되어 있죠? 그럼 이 계단처럼 되어 있는 곳에다가 주황색 장식 깃털을 붙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원형 조그만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쪽이나 이쪽에다가 맞춰서 붙여줍니다. 자, 저는 이쪽으로 치우쳐서 붙어있죠? 그리고 이제 팔을 만들게요. 팔은 이렇게 생긴 부품과 이렇게 생긴 부품, 이렇게 생긴 부품, 그리고 슬리퍼처럼 생긴 녀석,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까지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 아이를 얹어주고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1x1 작은 플레이트를 가져다가 안쪽에다 꽂아주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슬리퍼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슬리퍼 하나 붙어있고 플레이트,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녀석과 위에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다시 반복. 목과 이것, 그리고 슬리퍼, 그리고 플레이트, 이것까지. 그러면 자, 먼저 여기하고 여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얹어주고, 그리고 나서 슬리퍼 먼저 붙일게요. 슬리퍼를 이쪽 끝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몸통을 가지고 와서 보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팔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얹어서 붙여줍니다. 완성이에요.